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매진, 오늘 한국 주식. 네. 좀 강했습니다. 한국 주식 좀 간만에 좀 따뜻했던 하루였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한 1.5% 상승했고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시장의 색깔은 좀 5년이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NFT, 게임 뭐 이런 업종들 그리고 2차 전지 업종들은 연일 좀 약세 보이고 있고 대신에 아주 오래간만에 시클리컬 업종들 뭐 제철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조금 많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반도체 업종들 좀 고개 드는 모습 보여서 지수 자체로는 조금 뭐 따뜻한 하루였다. 다만 그동안의 강세 업종들이었던 뭐 NFT 게임, 네. 전기차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최근에 힘들지 않으셨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전기차 왜 이런 겁니까? 혼자 못 오르고 상당히 깊은 파란색 은봉을 보이고 있던데요. 네. 일단은 저도 전기차 기존에 갖고 있던 거는 일진머티랑 LNF 뿐이었는데 네네. 그 두 종목은 MSCI 코리아 좀 리밸런싱 관련된 업종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종목들은 MSCI 종가에 조금 처분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외국인들 포함을 해가지고 네네. 전기차에 대해서 수급은 좀 많이 당분간 안 좋을 것 같다 정도이고요. 네. 다만 전기차 업종이 다시금 반등은 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수주 이벤트가 숨어져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나올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거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오래 갖고 계셨으면 그래도 수익률이 꽤 좋지 않으실까. 저희 네. 뭐 항상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고점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누구나 그렇죠.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서. 오늘 중국 시장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 증시는 한국이랑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는 0.1%가량 하락한 3,573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천은 0.6% 하락한 2,508포인트. 그리고 항셍 지수는 0.55% 상승한 23,78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소폭 반등을 한 하루였고요. 그동안의 강세를 보여왔었던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항생지수가 좀 강했던 거는 빅테크 업종들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네.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광둥이나 베이징이나 심천과 같은 지역에 11월 부동산 거래량이 조금 더 늘었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디벨로퍼 업종들 조금 강세 보였고요. 특히나 그동안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좀 디벨로퍼 주가들은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상황인데 현재 디벨로퍼 업종들의 주가는 그 채권 가격과 좀 비슷하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자체가 리스크를 줄 것 같다라는 이슈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홍콩 증시는 은행 업종들, 디벨로퍼들 상승하면서 은행 업종들도 좀 강세 보였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은행, 디벨로퍼 업종이 좀 많다 보니까 홍콩은 비교적 따뜻한 하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업종 중에 일부, 예를 들어 알리바바 같은 건 오늘 좀 하락폭이 있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오늘 가장 특이했던 거는 제약 업종이었던 것 같아요. 항서제약이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욘드 스프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의 FDA에 NDA 뭐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게 FDA에서 승인 거절을 하면서 전일 하루에 61%가 빠졌거든요. 와, 61%요? 네, 이 회사가 이제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FDA에게 요청을 했지만 이게 항서제약이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 항서제약이 이 비욘드 스프링이라는 회사에게서 중국에 대한 이 판권을 한 그 우리 돈 2,300억 정도로 좀 사왔습니다. 그런데 항서제약하고 이 비욘드 스프링하고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FDA에서 좀 빠꾸를 먹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서제약 투심도 조금 안 좋았고요. 현재 항서제약을 포함한 중국의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아직은 한참 시간이 남았겠구나라고 하면서 뭐 야오밍 캉더라든지 뭐 중국의 뭐 그
실험하는 거 대체해주는 이 바이오 업체 수탁기관들도 동시에 네네. 같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FDA에서 통과도 안 된 약을 2,300억을 주고 사올 정도로 뭔가 기대감이 컸던 약인가 보네요. 일단은 중국 내수용으로 사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2,000억 정도 규모로 사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임상 실험이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덜 까다롭더라고요. 인구도 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규제가 조금 덜하다 보니까 임상 실험 부분에서 중국 쪽에 위탁을 하고 여기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적어도 중국에서는 승인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였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승인 거절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중국의 바이오 시장 좀 찬물을 끼얹은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루에 61% 이게 만약 우리나라 제약업체였다면은 뭐 네. FDA 뭐 2상 3상 가능하다 이래갖고 확 올랐다가 아니다 해갖고 반토막 난 거잖아요. 네, 이 종목이 보니까 미국에서도 좀 미미스타하게 좀 속하는 편이더라고요. 네. 한 지난 8월에는 그 폐암 관련해서 이제 FDA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한 2,300%가 하루 만에 급등했다가 전일에는 61% 급락한 주식입니다. 아, 뭐 바이오 주식 변동성 심한 거는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네, 뭐 매우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국내 분들이 많이 투자했던 유명한 이제 항서 제약이 네. 뭐 많이 또 빠진 거 그리고 뭐 중국의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한국 시장 말고 또 중국 시장 제약주 많이 투자한 분들은 오늘 조금 가슴이 좀 아팠던 하루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좀 색깔이 바뀌는 게 바이오 업종이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침체였었는데 네. 바이오 업종이 특히나 진단키트 업종들 며칠 강했었고 그 기세에 힘입어서 나머지 바이오 업종들도 최근에 좀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신약 개발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뭐 우시앱텍과 같은 뭐 이런 회사들은 좀 중국에서 특히나 약세를 보였고 이런 대장주들이 약세 보이면서 중국의 바이오가 꺾였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주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어떤 변이 때문에 네. 반등을 하고 있지만 멀었습니다. 네, 아주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멀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도 좀 안 되고 좀 많은 좀 분발 좀 네.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예, 중국 얘기 또 뭐 있습니까? 네, 중국 시장 뭐 전반적으로는 오늘 전기차 업종들 조금 강했다이고요. 뭐 CATL이 예. 다시금 신고가 트라이하고 있다 정도. 그리고 나머지 중국에 있는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인도 수량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기차 업체 전반적으로 소폭의 따뜻함 나타냈다 정도고요. 우리나라하고도 달랐네요. 네. 네. 안타깝게도 한국의 전기차 업종들은 뭐 지난 10월, 11월까지 아주 급격하게 오르다가 최근에 좀 급락하는 모습이지만 어느 정도는 최근 들어서 수급이 다시 뭐 급격하게 외국인들 빠져나가다가 오늘 일부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거친다면 또 선별해서 오를 것들은 오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뭐 VI 통화 미국 상장 금지 이런 뉴스도 적어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지난 날 그러니까 그저께 나왔던 뉴스예요. 네네. 이 현재 중국의 기업들은 뭐 한국에 상장된 것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중국 본토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꽤나 많습니다. 네. 이 VIE라는 거는 조금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 표현해서는 가변 이익 실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디디추싱 상장 폐지 관련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 업종들에게 조금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였다. 그리고 알리바바에게도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벤트였다인데 이 VIE라는 걸 통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게 상장 폐지를 요구했던 게 최근에 디디추싱 관련이었고요. 이번에 지난 그제 나온 뉴스로는 중국의 정부가 이제 기업들에게 신규로 미국에 상장을 하는 이 VIE를 통해서 미국에 상장을 하는 걸 완전히 법으로 막겠다라는 루머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퍼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제 오후에는 중국 정부에서 이걸 완전히 부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외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 업종을 소폭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입니다. 이 VIE라는 게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조금 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 VIE는 페이퍼 컴퍼니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은 중국에서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를 그 상장은 미국에 한다. 그리고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페이퍼 컴퍼니는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은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계약이 바로 VIE인데
다시 말해서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페이퍼 컴퍼니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이것들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종목들을 투자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왜 알리바바나 다른 기업들이 중국에 상장을 안 하고 그럼 왜 미국에 했는가라는 거는 조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떠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부에 좀 규제를 많이 받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외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중국 정부가 불만을 가졌던 거는 이 회계의 투명도 그리고 주주가 정확히 누군지 구분을 못하는 사례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 VIE 종목들 다시 말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성을 뭐 밝히고 그리고 회계 정보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해라라고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중국 기업을 살 때는 뭐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중국 기업의 그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VIE라는 페이퍼 컴퍼니 주식을 네. 사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중국 정부가 사실은 이 페이퍼 컴퍼니를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체로 인정을 지금까지는 해오는 분위기였는데 네. 설마지만 정말 설마 예를 들면 지금 알리바바 상장이 뭐 미국에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 사실은 알리바바가 아니다. 우리가 그 계약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 페이퍼 컴퍼니 아니다 하면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혹은 이제 중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특히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네. 여러 가지 우려 중에 하나가 그거기는 한데요. 현재 이 VIE로 상장되어 있는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규모가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네. 한 2,400조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미국 최고의 빅테크의 시가총액과 맞먹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를 중국이 한 번에 철회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안 하겠죠. 보고 있고, 네.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마 아무리 중국이 그래도. 만약에 예, 그렇게 예. 한다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본을 빼앗는 거가 예. 되니까 완전히 중국이 지구와 전쟁을 하는 전쟁이죠 전쟁 네, 뭐 2,000조를 네. 받아놓고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아, 제 생각에는 그냥 네. 제가 그냥 뭐 재밌으라고 하신 드린 말씀이고 네. 설마입니다 설마 그런데 다만 예, 예. 이번에 그 VIE 규제 최근에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를 상장 폐지하고 홍콩으로 옮겨라 혹은 아예 보상을 해주고 미국에 있는 거 상장 폐지해라를 요구했다가 그럴 수는 있겠죠. 아직 답변이 예, 예. 없는 건 있는데 주주 보상을 하고 주식을 네. 다 산 다음에 네. 그걸 상장 폐지시켜서 여기에 다시 상장해라 홍콩과 네. 중국에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VIE를 좀 얽매는 게 일단은 회계 투명도를 높이고 주주 구성을 확실히 해서 중국 정부가 이 해외 상장되어 있는 ADR의 주요 주주 명부를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냐 정도로 네. 보고 있고요. 물론 단점으로는 이것 때문에 중국 ADR에 대한 투심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중국 정부가 이걸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게 중국의 회계장부의 투명성을 제고를 시켜서 오히려 뭐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겠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자본주의 스탠다드 좀 들어왔으면 하는 네.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 첫 번째 오미크론 환자가 미국에 네.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발생했더라고요. 네, 울산에서도 발생하고 아하. 최근에 조금 막 늘어났는데 네. 제가 아직 해외여행 아직 못 갔거든요. 네.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세요. 네. 네, 내년에 제 아는 분은 이미 12월 말에 여행을 예약을 했었어요. 네,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저께자로 캔슬됐고요. 아. 그저께자로 한 분은 아직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아 오미크론이 더 퍼지면은 지금 뭐 가뜩이나 좀 가고 싶어하는 분들 많은데 네. 또 못 갈까 봐 또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네. 이게 만약에 시간이 허락을 해준다면 일단 이거 미국 증시 브리핑 끝나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보는 예, 시각에 대해서 예, 좀 예.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간단하게 미국 증시 어제 많이 파랬습니다. 뭐 다우지수는 1.3% 빠진 34,022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1.8% 하락한 15,254포인트, S&P 500은 1.2% 하락한 4,51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거의 블러디 베스트에 가까운 거의 모든
센터 모든 종목이 하루였다 정도였고요. 뭐 병합팩 장사 없죠. 뭐. 네, 예. 특히나 리오프닝 관련된 뭐 보잉이라든지 아니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리고 뭐 파크 호텔 리조트, 뭐 호텔 여행, 항공 너나 할 것 없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가슴이 아픕니다. 특이했던 거는 빅테크 업종들도 많이 하락을 했다. 뭐 네.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런 업종들 많이 하락을 했는데 특이했던 거는 그동안에 강세를 이뤘던 종목들 중에서 고 PER 업종들이 특히나 많이 꺾였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나름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비교적 덜한 이런 종목들은 하락폭이 굉장히 미미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일 시작은 굉장히 빨간불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전일 네, 하락 분에 대해서 좀 반발 매수도 있었고 특히나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이 제조업 지표 중에서 이 재고가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감소를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업들은 신규 뭐 주문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은 완화될 것 같다라는 신호가 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장은 좀 장 초반에 강세로 출발을 했지만 미국에서 첫 번째 오미크론 환자 발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투매가 나왔던 하루였다입니다. 미국 70년물 금리랑 WTI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고 안전자산이었던 금과 달러 인덱스는 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그동안에 반토막 이상 꺾였던 BDI 지수가 최근 들어서 좀 다시금 고개를 들더니 이제 3000포인트 회복했다 정도가 매크로 큰 환경인 것 같고요. 시장에서 조금 특이했던 거는 그동안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좀 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했던 거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 최대 고객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 산업 이 공룡들인데 특히나 페이스북이 캐펙스를 전년 동기에서 한 약 50% 정도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 덕분에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업종들 좀 강세 보였고요. 뭐 램리서치나 뭐 어멧 같은 이 장비주들도 어제 강세를 보였다. 반면에 다른 고 PER 좀 구사하고 있는 비메모리 업종들은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메모리 시장 뭐 좀 볕들날이 오기를 네. 기대해 보고요. 우리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많이 빠졌었는데 네, 최근에는 고개를 좀 들고 있더라고요. 예, 고개를 화끈하게 네. 발끈 들었으면 하는 좀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미크론 얘기도 잠깐 해주시죠. 네. 이게 남아공에서 확산이 되고 이게 처음에 누 변이였다가 WHO에서 최근에 이게 우려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새로 지정을 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 예. 지난 5월에 선정했던 델타 우려 변이 바이러스 이후로 처음으로 이 오미크론이 이제 선정이 된 거였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델타에 비해서 두 배 있고 파급력이 이 공기로도 전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번째 뭐 델타 이슈만큼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는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의 90%가 무증상이거나 나머지 사람들도 굉장히 경미한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의 등장 자체가 이 바이러스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가라고 보는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좀 이 오미크론 이슈가 시장의 어떤 하락의 트리거 혹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뭐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기계적으로 현금 비중 확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안타깝고 우려가 되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하락이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은 뭐 다 회복했다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다시금 3100을 향해서 간다 라고 외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3100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별거 아니다라고 별거 모두 때문에. 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 예. 단순하게 우리가 오미크론만 바라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번 14일, 15일에 FOMC도 있고 또 공교롭게도 동시에 그때 있는 게 미국의 재무 부채 한도 협상도 그날 같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장을 흔들만한 재료들은 많은데 지금 최근에는 위아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고 평범하게 본다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구간은
바이더딥을 외칠 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포트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미크론발 이슈가 오미크론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에 가자를 외치고 올라가는 거 불타기를 하기보다는 좀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할 필요는 있겠다 정도이고요. 특히나 현재 현금 비중에 대해서 너도 나도 좀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현금 비중을 늘리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시장이 하락할 때는 주도주가 제일 마지막에 꺾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목들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인데 지금까지의 주도주는 미국이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들도 이제 곧 있으면 상장을 앞두고 있고 이게 80조짜리 되어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 증시는 뭐 대주주 이슈와 1월 엔솔 상장까지 겹쳐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 최근에는 한국의 시클리컬 업종들 강세 보이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가자를 외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일 수도 있겠다 정도이고요. 이 오미크론 이슈가 시장에서 빨리금 해소가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 연준이 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으니까 바이더딥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조절은 좀 꼭 언제나 해주셨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공격적인 매수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잠깐 3,100에서 잠깐 흥분해서 고개를 들었다가 이 약을 주시더니 또 이렇게 찬물까지 같이 주셨어요. 3,100에 빨리 갔으면 저도 좋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래세치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광고 보시고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팀장님과 중국 증시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